포비치는 이렇게 안 해. 나다리야, 개야, 뭐 이러고 있지만. 겉멍만 들어가 지금. 응. 그 용뱅이 왜 이렇게 겉멍만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모델 TV 영택입니다. 오늘은 레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레슨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용뱅 테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페린이들의 희망의 아이콘 용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용뱅. 네. 예. 유튜브 구독자 한 몇 명 됩니까? 지금 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어, 2만 3천 명이요? 예.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1년. 네. 오, 되게 빨리 늘은 건데 그러면? 이게 감사하게도 제가 그 레슨 컨텐츠를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랑 이제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신 네. 테린이 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영상 시청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의 장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백핸드는 시원시원하게 잘 던져지는데. 아, 그래요? 원핸드요? 투핸드요? 원핸드입니다. 아, 원핸드요? 감독님 보고 원핸드로 주시죠. 아, 그래요? 테니스는 원핸드지. 그렇죠. 제가 뭐 선수할 것도 아니고. 예, 네, 뭐, 아니, 뭐, 안에 들어가면 되지. 그쵸. 그리고 원핸드가 사실은 좀 자유로운 게 장점이에요. 네, 맞아요. 오늘은 뭐, 포핸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늘은 포핸드가 네. 제가 지금 좀 뿌리는 느낌도 잘 안 되고, 아, 좀 뭔가 포핸드가 갑갑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아주 때리시다 보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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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시원한 스타일이 아니라 라켓 무게로 치는 사람이에요. 아, 그 나비 나는. 엄청 많이 다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많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살살 치는 것 같은데 공이 좀 묵직하게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가벼워도 네. 스윙이 안 됩니다. 본인한테 맞는 무게를 가지고 좀 쓸 수 있으면 네. 좋죠. 한번 공을 쳐보는 걸 보고 네. 이 스윙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몸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이제 체인처럼 하나가 다 연결이 돼서 그게 잘 이루어졌었을 때 좋은 공이 나오고 힘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중간에 뭔가 끊어져 있으면 파워를 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는 아니고 아, 테니스로 네. 치면 명인. 아예 아닙니다. 에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예, 네. 한번 포인트 한번 볼게요. 좋아요. 오케이 자 일로 와보세요. 공을 치잖아요. 그 뿌리지 못하는 느낌이 자꾸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라 그래서 그래. 맞을 때는 사실 이렇게 땅 이 힘이 땅 들어가야 돼요. 낮은 공을 칠 때는 더 이게 스윙이 팍 빨라져야 되는데 이게 날아갈까 봐 스윙을 전달이 안 되고 툭 친단 말이에요. 손목을 사실은 좀 써야 되는 거예요. 손목을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손목 쓰지 말라 그러는 거지 밑에서 이렇게 스핀을 감으려면 위로는 쳐줘야 된다고. 한번 와보세요. 스윙 스피드가 결국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선수 때 내가 이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어. 채줘야지, 채줘야지, 그렇지. 네. 원래 이 정도 속도 맞나요? 어, 당연하지. 아, 이거 선수들은 이거보다 더 낮게 주지. 아, 그래요? 사실 낮게 주면 스윙이 커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스윙을 여기까지 끝까지 가질 않아. 임팩트에 힘 주고 계속 이걸 당겨온다고. 그럼 라켓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쳤죠? 자,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전환 끝?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테니스가 여기에 힘이 좋아야 돼요. 네네. 자, 준비. 네. 빨리, 빨리! 일단. 오케이. 자, 요런 연습들을 되게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연습들을.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약하게 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빨리 다음 공을 치려면 이 스윙을 빨리 갖고 와야 되잖아요. 채주지 못하니까 자꾸 네트에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 안에 들어왔냐면 이 연습이 어디에서 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트는 가까워졌는데 저쪽 베이스라인도 가까워지죠. 이걸 내가 채주질 않으면 저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가. 그래서 이렇게 이걸 넘어서 떨기려면 빨리 채줘야 스핀이 감켜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아까 긴장했던 게 확 풀리네요. 2년 한 사람 치고 되게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뒤에서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는. 어. 스윙. 더 세게 해도 돼, 더. 빡. 스윙이 작은 것도 좋을 수 있는데 내가 파워를 못 만들어내면 작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면 여기서 이런다고, 스윙이. 이게 아니라 쭉.
돌아오면서 이 왼쪽 다리가 팡 펴져야 스윙이 휙 돌아가죠. 그죠? 페데러나 이런 애들 보면 원핸드 칠 때도 보면 이게 딱 여기서 서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더 커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돌아가 버리면 저절로 커지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게 먼저 나오는 거야. 이게 골반이 이게 왼쪽 다리 피면서 이게 돌아서면 어깨가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돌리는 건가요? 연습은 네. 약간 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달이 연습할 때 120%를 한다는 얘기가 시합 때 100% 하기 위해서 120%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좀 과장되게 크게. 그렇지. 아웃 시켜도 돼. 응. 아웃 시켜봐, 더. 아웃 안 된다니까? 응. 그렇지. 그런 식으로 치라고. 그런 식으로. 그렇지. 봐봐. 이런 식으로 쳐야 공에 힘이 팍팍 들어가죠, 더. 연습 때 아웃 되는 게 두려워서 네. 여기다 너버릇하면 시합 때는 공이 더 짧아져요. 불안하니까 스윙을 못 던지거든. 연습 때 빵빵 이렇게 던져버릇 해놔야 시합 때 조금 더 공을 길게 칠 수 있다고. 자. 안 돼. 응. 그렇지. 더. 오케이. 더. 지금보다 더. 오케이. 스탠스를 왼쪽 다리가 이게 아니라 오면 이렇게 들어와야 돼. 스탠스가 그리고 좁아. 좁으면 체중 이동이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그 스탠스를 넓게 뒤져. 이것도 과장해서. 네, 똑바로 서봐요. 똑바로. 거기 있다가 오케이. 그러면서 쭉 넓게 뒤져. 넓게. 네,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이 느낌이 나야 된다고. 여기서 구부렸다가 올라오면서 그래야 스피디 걸리잖아. 준비. 오케이. 쭉. 그렇지. 지금처럼. 에이. 더 들어오면서. 오케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가야 이런 구질이 나와야 된다. 바로 스윙 발리를 할 거예요. 그 뒤에서 내가 던져주면 그걸 바로 그냥 때려버릴 거예요. 고. 자, 거리 맞추고, 빵. 지금도 요래. 공 치려고 하려 보니까 스윙이 벌써 작아지잖아. 크게. 자, 안으로 들어와요. 라인 안으로 더 들어와, 자. 빵. 스윙 스피드. 던져야 돼. 빵 때려야 돼. 자, 스윙이 여기. 요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거에 약간 이렇게 뒤까지 와도 돼. 근데 지금 너무 여기야. 커져야지. 그죠? 또 아니면 이게 더 돌아가든지. 꽈줘야지. 네? 어. 더 돌려. 네. 더 돌려. 네. 때려야 돼. 땅! 때려야 돼. 지금 못 때리죠? 지금 이렇게 쓱쓱 밀잖아, 다시. 그죠?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놨다가, 팡! 이렇게 올라올게요. 오픈 스탠스로? 예. 체중을 이쪽에다 놓을 거예요, 이쪽에다가. 이쪽에다 놨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렇지. 더 구부렸다가, 빵! 구부렸다가, 빵, 그렇지. 앞으로, 빵, 오케이. 그렇지. 지금 어때요? 요게 좋네요. 그죠? 요게 좋지. 네. 왜 그러냐면 개구리가 점프하려면 뚝 했다가 팍 올라가잖아요. 그죠? 파울 내기 위해서 내가 구부렸다가 여기서 팍 나오면서 치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구부렸다가 빵, 네. 구부렸다가 빵. 어깨가 돌아가야지. 어깨가 안 돌아가잖아. 어깨가. 예. 네. 빵, 그렇지. 응. 자, 저쪽으로 가잖아, 아직도. 또 이번에는 몸을 좀 쓰는 거를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자, 옆으로 서보세요, 옆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돌릴 거예요. 공을 칠 거예요, 여기서. 고, 더. 다리 펴야지. 그렇지. 자, 허리를 더 꽈야 돼, 더. 그렇지. 그런 느낌. 그렇지, 골반이 딱 돌아가야 돼, 골반이. 그렇지. 자, 이게 지금 봐봐요. 하고 뒤로 빠지면 체중 이동이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하고 이게 나가야지 이래버리면 체중 이동이 아예 안 된다고. 왼쪽 다리가 너무 빨리 떨어져. 떨어지면 안 돼. 왼쪽 다리는. 붙여. 그러니까 이게 자 봐요. 우리가 공을 치는데 공이 딱 맞아. 맞는 순간까지도 이게 다리가 지면이 딱 붙어 있어야 파워를 내는데 이게 빨리 떨어져 버리면 공의 파워가 전달이 안 되지. 아, 왼발이? 축이 있는 다리가 있어요, 축이.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가져야지. 쭉 밀어줘야 되는데. 고.
그렇지. 버텨, 버텨, 버텨. 더. 골반 더 돌아갔다가 돌렸다가. 오케이. 자, 준비. 그 골반 들어가는 힘. 오케이. 스탠스 넓게. 어깨 턴, 어깨 턴. 어깨 턴, 더. 어깨 턴. 조금 더 자신있게 쳐요. 네. 지금 나는 공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걸 원하질 않아요. 날려, 날려, 아웃을. 네. 더 날려, 날려. 더 날려봐요. 네. 안 날아가잖아. 선수들은 이 스윙 스피드가 빠르면 공이 가다 뚝뚝 떨어져요. 근데 퉁 쳐버리면 이게 딩 흔들리면서 오히려 면이 열리면서 더 날아간다고. 힘을 못 주면. 근데 힘을 주면 안 도망가, 오히려. 예, 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예, 네, 어. 어. 그렇지, 지금처럼. 오케이. 에이. 스윙이 작아. 근데 네. 동훈 분들은 이렇게 갔다가 이 오는 스피드가 그만큼 못 따라와줘. 네. 여기서 왜 이렇게 잡어? 돌렸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당연히 스윙이 작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붙어있으면 나오면 떨어져야지. 우리가 지금 뭘 밀려면 펴서 밀면 힘이 생겨요? 구부려져 있다가 확 밀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부려져 있다가 빵 던져야 되잖아. 그래야지 파워가 생기지. 역학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더 크게 크게. 지금도 작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돼요. 세우면 그만큼 이 회전의 범위가 더 커져버리죠. 이렇게 커져버리잖아. 이렇게까지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돌아가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더 빨리 와야 돼. 근데 이렇게 있다가 쳐봐요. 이렇게 치면 그냥 오잖아.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사실은 옛날 클래식 테니스가 좋은 거예요. 아, 그럼 준비할 때도 그냥 아예. 그러니까 준비할 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나달이야 걔야 뭐 이러고 있지만 걔도 스윙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왜 나달만 생각하냐고. 조코비치도 이렇게 안 해. 그쵸. 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다가 그냥 여기서 바로 이래지. 이렇게 서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가냐고. 겉멋 만들어가지고. 응. 그러니까 용뱅이 왜 이렇게 겉멋 만들어가지고. 응. 응. 자, 뒤에 있다가. 응. 그렇지. 겨드랑이 떨어지게. 그렇지. 봐봐요. 방금 느낌 되게 좋았어. 지금도 훨씬 좋았다고, 지금 느낌이. 세게 친 것 같지 않은데 되게 훅 날아갔다고. 아, 이렇게 하니까 밀릴 일도 별로 없겠네요. 응. 그런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 손가락 있죠, 요 손가락. 예. 요 손가락이 버티는 거야. 이렇게 꾹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 하고, 요거 하고. 자, 어떤 게 힘이 더 들어가요? 여기. 그렇죠. 이게 더 들어가잖아. 근데 요 손가락으로 버텨주는 거야. 아. 어, 그렇지. 그 상황에서. 그렇지. 세우지 마. 채찍질 하는 것도 손목이 자유로워. 이렇게 탁 끝에 힘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힘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 뭔가 여기에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다리 이런 데 더 신경을 더 쓸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다리가 잘 움직이는 날은 공이 잘 되는 날인 거지. 제가 배웠던 그것 중에 가장 심플한 것 같아요. 힘 빼고. 어. 네. 오. 어. 오. 자, 지금 나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공이 막 확 이렇게 나. 근데 지금 공 날아가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날아가느냐고. 완전 그냥 직선으로 그냥.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죠. 네. 근데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그게 이제 몸이 배워야 된다라는 거지. 어땠습니까? 제가 오늘 진짜 배우고 싶었던 그 감독님표 심플 포핸드 진짜 오늘 제대로 배우고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제 공 궤적이 그렇게 일직선으로 강하게 나가는 거를 지금 마지막에 네. 정말 크게 느꼈고 뭔가 예전에는 이 스윙 메커니즘이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막 혼동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진짜 심플하게 가서 심플하게 뻗다 보니까 되게 편하고 힘도 잘 실리는 것 같아요. 네. 보면 그 체중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스탠스를 좀 좁게 디뎌요. 근데 네. 조금 더 넓게 디디면 그 공의 파워는 훨씬 더. 근데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죠. 공이 오는 속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같이 마중 올라가면서 빵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연습이 좀 더 필요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막 뭐 이게
하기 전부터 벌써 경직이 너무 돼 있어서 그 다음 동작들이 되게 아마 좀 늦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를 사실 뭐 포핸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 이제 낮은 공도 시작을 했지만 네네. 또 스탠스 그리고 우리가 밴드로 해가지고 이것도 연습을 했었고 네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결국은 포핸드라는 게 하나가 딱 좋은 무기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뭐 2년 반 됐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차곡차곡 해가면 다른 분들보다 더 나중에 길게 봤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포핸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포핸드가 조금 그래도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제대로 그 진단 받고 치료까지 다 받고 네. 왔습니다. 아무튼 뭐 도움이 되다니까 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